줄탁 동시 만법 규일 일규하처. 이 글귀의 뜻은 꾸짖어 쪼는 옮기는 때 만법으로 돌아온 첫째가 돌아오미 어찌 그곳에. 이 글귀의 뜻은 이렇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상황을 나타낸 글 뜻을 바꿔서 천상 원군께서 재림하여 38선 자도에 아리랑 동산 설립을 나타낸 글 뜻으로 합니다. 이 천상 원군께서 재림하여 이 남북으로 지금 분단된 이 휴전선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감춘 아리랑 동산 부지인데, 이곳에 재림하셔서 깃들어서, 이 지역에 깃들어서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 평화를 이루는 역사의 장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 원군께서 재림하여 38선 자도에 아리랑 동산 설립을 나타낸 글뜻으로 바꿔서 이제부터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어 쪼는 옮기는 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런 글귀들을 다 바꿔서 이제 천상 원군께서 나타내는 글귀로다가 바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한 곳을 쪼아야 알이 깨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깨어나올 때는 병아리가 다알 속에서 성숙해서 이제 나올 때가 되면은 부리로 알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알을 껍질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동시에 한 곳을 쪼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가 쪼는 소리를 듣고 어미가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귀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 나라는 그 상황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천상 원군께서 재림하여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 설립을 나타낸 글 뜻으로 아시고 여기고 그렇게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를 밝게 보고 깨달아 그 뜻을 이제 만법의 법으로 돌아온 첫째 아들의 가르침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성불입니다. 이상입니다.